네, 우주에도 날씨가 있습니다. 지구 모든 생명의 근원인 태양은 우리가 맨눈으로 보듯이 조용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끊임없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 흑점 폭발 또는 태양 플레어 폭발, 태양 코로나 방출, 그리고 고속 태양풍과 같은 아주 격렬한 태양 활동이 있을 때는요, 태양으로부터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되어서 태양권과 같은 우주 공간으로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지구 자기권과 전립권에 급급한 변화가 초래되는데요. 특히 태양에서 분출된 고에너지자들은 직접 지구 상층대기까지 도달해서 극지방에서는 오로라 같은 현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주 공간에서의 환경 변화를 우리는 우주 날씨라고 합니다. 갑작스런 우주 날씨 변화는 지구 주변 우주 공간에 상주하고 있는 위성의 오작동, 위성체 손상, 그리고 위성통신이나 지상 무선통신 교란, GPS 오차 증가, 그리고 지상 전력망 손상 등 인류의 사회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극항로 승무원 및 승객이나 우주인에까지 영향을 주는 등 인류의 우주 활동에 큰 위험 요인이 됩니다. 최근에는 우주 날씨 변화로 인해 위성 발사가 실패한 예도 있습니다. 작년 2022년 2월 3일에 스페이스X 스타링크 위성들이 펠컨9 로켓에 실려서 발사가 되었는데요. 이 시기에 태양 활동으로 인해 지다기 폭풍이 발생하여 위성 대기 항력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49개의 위성 중에서 40개의 위성이 궤도 안착에 실패하였습니다. 인류가 수많은 최첨단 기술에 점점 더 의존하면서 우주 날씨 변화의 피해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2007년 대전 본원에 한국우주환경연구센터를 설립한 이래로 태양 및 지구 근처 우주 날씨를 관측하기 위한 태양 광학 및 전파 망원경, 자력계, 전립권 레이더, GPS 신틸레이션 수신기, 전천 카메라 등 다수의 지상 기반 시설들을 구축 및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 날씨를 종합적으로 감시하고 우주 날씨 정보를 보여주는 시스템을 갖춘 우주 환경 감시실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다수의 우주 환경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천문연구원은 국제우주정거장용 태양 코로나그래프인 코덱스, 근지구 우주날씨 관측 나노위성인 도요셋, 우주용 광시야 대기광 관측 카메라인 럭키츠 등 다양한 위성 및 탑재체를 개발하여 우주에서도 우주날씨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전지구적 우주날씨 관측망 구축과 태양권까지의 우주날씨 변화 감시 및 예측 연구에 수행을 몰두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뢰도 높은 태양권 우주 날씨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주 날씨 위험으로부터 국가 최첨단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우주 탐사를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